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던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노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25년간 아들의 병수발을 한 노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죽으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김승동 기자입니다.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. 어제 오후 1시쯤 이곳에 사는 43살 박모 씨는 119에 전화해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확인해보니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아니 이제 신고를 한 거지 목 매서 자살한 것 같다. 근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자살한 흔적하고 사살한 흔적하고 100% 다르잖아요. 경찰의 죽음 끝에 박 씨의 어머니 72살 이모 씨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박 씨는 25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인 뇌 손상 때문에 누워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밤에만 입주해서 계속 아는 소리가 나고 할머니가 맨날 물먹고 박수 줬을 때문에 이 씨는 힘들게 아들을 보살펴왔지만 최근 들어 이 씨 자신도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죽으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김승도입니다.